생명을 불어넣어줄게. 파라사울로로푸스. 파라사울로로푸스는 초식공룡으로 약 7600만 년 전 백악기 말기에 살았어요. 몸 길이는 약 10m. 여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 파라사울로로푸스를 만들게요. 만약 클레이가 뻑뻑하거나 기포가 생긴다면 클레이를 꺼내 골고루 주물러주세요.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선 파라사울로로푸스 뼈대에 표시된 번호를 잘 확인해주세요. 널빤지 안에 있는 뼈 조각을 모두 빼내 번호 순으로 정렬한 후 조립할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파라사울로로푸스의 골격을 순서대로 조립하고 뼈 조각을 번호에 맞춰서 끼워주세요. 짜잔! 파라사울로로푸스의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라사울로로푸스에게 클레이로 피부를 만들어줄게요. 연두색 클레이 4개, 주황색 클레이 1개, 그리고 아이보리색 클레이 1개를 준비해주세요. 연두색 클레이를 부드럽고 평평하게 만들어준 뒤 파라사울로로푸스 뼈대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허벅지엔 클레이를 많이 붙여서 단단한 근육의 느낌을 내주세요. 아이보리색 클레이로 목부터 꼬리까지 길게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보리색 클레이로 파라사울로로푸스의 발톱도 만들어줍니다. 주황색 클레이를 길고 가늘게 만들어서 파라사울로로푸스 머리관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길게 한 가닥을 더 만들어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 짧은 줄무늬와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등 쪽에 붙여주세요. 공룡 눈 뒷면에 소량의 클레이를 붙여서 파라사울로로푸스의 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초록색 클레이로 눈썹과 눈꺼풀을 만들어주면 끝! 생동감이 느껴지는 파라사울로로푸스 완성! 친구들 참 잘했어요.